안녕하세요. 시사타파 심층분석. 예, 5월 18일 이제 12시가 넘었습니다. 우리가 5.18이라는 역사적 좀 배경을 보시면요. 5.18이라는 민주화 항쟁의 발발은 사실상 그 원인을 찾으면 서울역 회군에서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심재철과 유시민 전 장관이 유시민 전 작가가 5.18의 그 회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1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대학생들이 5월 15일 날 서울역에 모였던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지금이야 지금으로 치면 100만 명의 숫자에 달하는 학생들이 모인 거예요. 학생 10만 명이라는 거는 거의 서울 경기 지역의 대학생들은 다 모인 거예요.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서울역에 전부 집결을 했는데, 그때 심재철이가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고, 유시민 작가가 서울대 대의원 회장이었고, 그 다음에 이해찬 대표가 복학생 대표였고,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많은 학생들이 청와대로 가자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5월 8 1980년 5월 15일 날, 그때 청와대로 진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이제 중재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전두환 정부가 공수부대를 동원해서 강경 진압을 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혈 사태가 벌어지면 엄청난 학생들이 피해가 입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회 어떤 서울대학교 어떤 뭐그 교수님들이나 사회 각층에서는 여기서 군부랑 적당히 타협하고 학생들 다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첨예하게 대립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학생들은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서초동에서 100만 명, 200만 명이 모였을 때그 소름 끼치는 장면이었던 거예요. 학생 10만 명이 모였다는 것은 전국의 대학생들이 대부분이 다 모였던 거죠. 거기서 이제 여기서 돌아가면 우리는 더큰 보복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미 예고했던 서울대 어떤 대의원 회장이었던 그 당시에 어떤 그 유시민 작가, 그리고 좀 의식 있는 분들은 여기서 우리가 돌아가면 안 된다. 청와대까지 가서, 그러니까 군부 독재, 1980년 5월이니까 전두환이가 실질적으로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이죠. 그렇죠?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박정희 정권이 김재규에 의해서 12.16 사태에 의해서 물러났는데 또다시 전두환이가 탱크를 몰고 와서 정권을 잡으니까 대동단결 독재 타도를 외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군부 독재 물러나가라는 얘기가 있던 겁니다. 그때 이제 10만 명의 그 서울역에 있었던 학생들이 이제 해산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됐던 거예요. 이제 10만 명의 서울역의 대학생들이 해산을 하니까 일단은 처음에는 아무 일 없는 것 같이 학생들은 해산을 하고 경찰들은 그냥 경찰들과 군인들은 큰 충돌 없이 해산이 된것 같았죠. 그 다음 날부터가 이제 문제였던 거예요.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이제 전두환 정부가 깜짝 놀랬죠. 학생들 10만 명이 서울역에 모여갖고 쳐들어왔다 그러면 큰일 날 뻔했죠. 왜냐면 서울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도시에서 학생들에게 총격을 가할 수가 없어요. 그때 청와대로 가야 된다라는 매파, 즉 매파와 비둘기파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해찬, 유시민 이런 분들은 매파, 고려대학교 학생총장이었던 신계륜 의원 아시죠? 신계륜 의원은 고려대학교 학생회장이었고. 하여튼 매파와 비둘기파가 부딪히기 시작했죠. 그때 이제 매파들은 쟤네들 서울 도심에서 외신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가운데 학생들에게 절대 총못 쏜다. 그래서 우리가 제2의 저런 군부 독재를 막아야 된다는 이로 저기 강한 매파의 주장이 있었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갔다가는 무참히 우리 학생들이 살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뭐 비둘기파가 같이 맞서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학생들이 서울역에서 이제 모두 해산을 하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노골적인 전두환 정부의 학생들의 학교에 군인들이 이제 들어가서 학생회를
전부 연행, 학생회장들을 연행을 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남대학교에서 5월 달에 이제 처음 데모하기 시작해요. 전남대 앞에서. 전남대 앞에서 시위가 시작했는데, 단순히, 군부독재 물러나라, 어떤 전두환은 물러나라, 이런 소리를 하는데, 유달리 서울역에서 뭔가 위기감을 느꼈던 전두환이가, 표적으로 삼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광주를. 광주는 어떤 서울과 거리도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광주를 표적을 잡고 학생들이 평범한 시위였는데, 엄청난 유혈 진압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엄청난 과격하게 공수부대들이 전남대 학생들을 진압하니까 지나가던 시민들이 학생들이 뭘 그렇게 잘못해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학생들을 때리냐라고 하면서 시민까지 합세하는 민중 항쟁이 됐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결국은 또다시 학생들이 본때를 보여준다라고 하면서 광주를 전체 차단을 하면서 고립시키고, 그래서 광주는 그러니까 외곽에서 광주로 들어올 수는 없었어요. 광주에서 밖으로는 나갈 수 있었지만, 밖에서 광주를 못 들어오게 하는 철저한 고립을 취하면서, 전두환이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정말 전두환이가 5.18에 살육을 한 것은, 전두환이가 자기의 어떤 쿠데타를 인정을 받고, 전두환이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수많은 광주 시민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 됐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그 이후에 80년 5월이라는 그 아픈 상처는 그 이후도 꾸준히 일어났죠. 대학가에서는 5.18 비디오를 상영을 하고, 학생들은 광주에서 처참하게 죽어갔던 우리 민주 동지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매년 추모를 했고, 그게 쌓이고 쌓여서 폭발한 게 바로 87 민주화 항쟁이에요. 87 6월 항쟁의 도화선은 광주예요, 광주. 그래서 늘 우리가 역사를 볼때 단순히 5.18은 전두환이가 갑자기 5.18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서울역 회군에서 그때 만약에 서울역이 회군하지 않고 청와대를 진격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모르겠지만 광주라는 희생은 잊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저는 좀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적어도 역사를 바라보는 눈은 왜 광주가 타켓이 됐고 전두환이는 왜 광주에게 그렇게 잔인한 진압을 해야만 했었나 그런 좀 아쉬움이 남는 그래서 광주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87 6월 항쟁이 있었고 그 6월 항쟁으로 전두환을 무너뜨렸고 그 전두환이가 결국은 무너지면서까지 그 당시에 안기부를 동원해서 양김 분열을 일으켰고 양김을 분열시키면서 공작을 했고 그래서 전두환의 쫄개였던 노태우가 다시 대통령 직선제로 당선되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아픈 역사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광주 5.18 항쟁의 배후 세력의 김대중 대통령이 반란 수괴라고 하면서 사형 선고를 내렸던 게 바로 전두환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벌써 40년이 지났네요.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일이 있어서 광주에 갔다 오시더라고요. 저는 8살밖에 안된 나이에 새벽에 들어와서 저희 엄마와 저희 아버지가 대화하는 내용을 저는 막내라서 엄마 품에 이렇게 어렸을 때 제가 엄마를 잘 떨어지지 않았어요. 엄마 어디 가면 울고 막 그랬던 아들이었는데 어머니 품에 앉아서 아버지의 얘기를 듣는데 아버지가 그 당시에도 저 어머니한테 진실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광주에서 수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고 새벽에 트럭으로 시체를 퍼나른다. 새벽에 시체로 트럭으로 시체를 막 나르는데 도대체 몇 명이 죽고 어디로 그 시체를 이동시키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어린 나이에 굉장히 충격이었죠. 어린 나이에 굉장히 충격이라서 제가 비록 초등학교 1학년에 8살 나이였지만
너무나 그 강렬한 시체를 트럭으로 세우고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커가면서 5.18을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5.18을 찾아보게 되고 저희 누나들에 의해서 저는 중고등학교 때 이미 5.18의 진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제 나름. 누나들은 그 당시에 대학생들이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저에게는 그 5.18이 벌써 40 주기가 됐다라고 했는데 우리 사회에 5.18에 대해서 아직도 금방 들어왔던 5.18을 폭동이라고 하는, 그쵸? 5.18을 폭동이라고 하는 이런 자들은요,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받는, 5.18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요, 5.18을 폄훼하거나 비방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어떤 실제로 벌금이나 또는 실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제가 보면 5.18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만 함부로 5.18을 폄하하는, 그리고 함부로 5.18을 진짜 비아냥거리는 이 땅에 그 자기 가족과 아버지와 정말 형제들이 죽어가는 그 아픔의 상처를 같은 국민인, 같이 이 공간에서 숨쉬고 있는 우리가 위로해 주지 못할 망정 비아냥거리고 5.18을 폭동이라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의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현재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는 것도 5.18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이유 없이 죽어간 수많은 영령들에게 늘 감사하고 늘 빚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발표자를 색출하지 못하는. 근데 누구보다도 5.18하면 부산에서 그 5.18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저는 5.18의 진실이 여기까지, 그래도 5.18 특별법이라는 법들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는 날이 얼마 멀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다 대통령의 의지라고 생각해요. 문재인 대통령이니까 가능한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 오늘 말씀 한마디 한마디 보면 반드시, 저는 오늘 딱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반드시 5.18의 발포 책임자를 밝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5.18의 발포 책임을 반드시 규명하는 것이 40년 동안 억울하게 죽어갔던, 시신마저 찾지 못했던 그 수많은 영령들에게, 적어도 그분들을 누가 죽였는지는 알아야죠. 그리고 그 누가 죽였는지 우리가 아른 다음에 역사적으로 단죄를 해야죠. 전두환이라 아직도 이제는 80이 넘어서 본인은 왜 나한테 책임을 묻는지 모른다 그러고,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5.18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저렇게 아직도 슬픔에 잠겨 있는 광주인데, 너무나 세상이 불공평한 것 같아요. 수많은 국민을 죽인 놈이 아직도 저렇게 뻔뻔하게 경호받으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로 살고 있고, 대한민국의 어떤, 저는 정의를 따질 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이, 여러분들, 사회 정의는 찾았잖아요. 우리가 박근혜 탄핵을 시키면서 이 사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대통령이 자리라는 것은 헌법을 준수하고 그 모든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주어준 5년짜리 권력을 본인의 사적인 권력을 이용했던 박근혜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사실 심판을 했죠.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신 다음에 가장 우리 사회의 큰 변화는, 사회의 정의와 함께 도덕적으로도 반드시 정의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점점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특히 중요한 게, 사회의 정의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노력을 해갖고 박근혜를 탈핵시키고 막 했지만, 역사 정의를 바로잡아야 돼요. 그쵸?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사회가 앞으로 또다시 제2의 어떤 5.18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또 제2의 박정희를 만들지 않게서는 사회 정의도 필요하지만 역사의 정의를 바로 잡는 거예요. 역사의 정의가 바로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반성 없는 자들이 또다시 아, 그렇게 해도 되나 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게, 사회 정의는 우리가 국민들의 심판으로, 표로, 선거로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만,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대통령의 몫이고, 그게 지도자의 철학과 사상이 담겨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역사의 정의를 바로 다 잡아야만 5.18을 훼손할 일이 없고, 남과 북은 통일이 돼야 된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한민족 우선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반통일 세력들과 어떤 외세에 의존하던 매판 자본 세력들에 의해서 갈라진 분단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민족이 5,000년 동안 같이 살고 단지 70년 동안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는 영원히 같이 살수 없는 나라 같이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대한민국 21세기 때 가장 필요한 우리 민주 시민들의 의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좀 이어서 그냥 쭉쭉 나갈게요. 저는 이제 정치 분석을 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면요. 주호영과 뭐 유승민,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서 수구 세력들이 광주로 향하고 있어요. 뭐 오늘 갔다 온 수구 세력들도 있고, 뭐 내일 내려간다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물리한 행진곡조차도 부르지 않았던, 그렇죠? 이물리한 행진곡조차도 부르지 않았던 세력들이 이제는 5.18을 40주기를 맞이해서 본인들이 간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들은 제가 보면 물론 총선에서 대승을 했던 영향이 크다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보면 얘네들은 5.18도 아직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동안 뭐 했냐고요? 그동안 40년 동안 5.18 진실규명을 막았던 자들이지 바로 지금의 미래통합당 아닙니까? 그 자들이 이제 와서 40주기를 맞아서 5.18을 정치적으로 또 이용한다고 생각해요. 그 뭐냐? 이제는 더 이상 반평화, 그렇죠? 반평화 세력, 반민주 세력으로서는 이제는 정권을 잡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5.18이라는 어떤 대한민국의 아픔을 여태까지 반성하지 않은 인간들이 내려감으로써 좀 정치적인 저는 분석을 해드리면요. 이제는 자기네들이 TK 지역의 어떤 자민련으로 전락하는 그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이제는 중도 보수 확장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라도 결국은 광주라는 대한민국의 어떤 5월 달만 되면 쟤네들은요. 사실상 여러분들 우리가 늘막 우리는 5월이 굉장히 슬픈 날이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서거 그다음에 올해가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11주기 5.18하면 정말 5월은 민주주의의 가장 슬픈 날이자 5월은 가장 민주주의의 뜨겁게 단결할 수 있는 시즌이죠. 그렇죠? 5월만 되면 뭔가 내가 잊고 있었던 그 마음속에 묻혀있던 민주 그리고 정의라는 가치가 솟는 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가 개원해서도 늘그 자유한국당이나 대한민국의 수구 세력들은 늘 밀리는 달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주호영과 함께 결국은 쟤네들이 광주로 향하는 것은 5.18을 사죄를 하고 뭐 입으로 사죄한다 그랬고 뭐 지금이라도 사죄하는 건 나쁘지 않지만 주호영이나 이런 당 일각에서 5.18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생생하게 기억이 있죠.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5.18 망언을 했어요. 폭동이라고. 김진태나 김순례, 이종명 이런 자들이 뻔뻔하게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미래 자유한국당에서 의정 활동을 했던 게 바로 20대 국회입니다. 이런 망언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번에도 21대 공천을 받고 그 자체가 자유한국당의 모순인 거죠. 그렇죠? 이런 망언자들을 공천하는 정당이 바로 자유한국당이에요. 적어도 망언이라고 스스로들이 인정하면 저 사람들은 공천에서 배제시키는 게 맞죠.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40주기를 맞아서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광주로 내려가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국회의원 만들기 위해서 공천했던 게 바로 현재의 미래통합당입니다. 전 다분히 이거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40주년 기념식에 지도부 의원들이 모두 참석한다? 저는 이 배후가 있어요. 제가 보면, 저는 조만간 5.18, 5.18, 그 다음에 김연철이 등장할 거예요. 제가 하는 정치 분석은 왜 저는 5.18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좀 있으면 당이 내년 대선 체제 1년 전에 김연철이 등장을 하면 YS의 차남이에요. 적어도 호남에서 YS 그리고 DJ는 민주주의의 어떤 길라잡이였어요. 영남 지방의 YS 그리고 호남 지방의 DJ. 그래서 김영삼 아들이 행보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결국은 김영삼 아들을 김연철 씨를 내세워서 어떤 저는 김연철이가 제가 보면 미래통합당의 당권을 잡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왜 김연철이 당권을 잡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냐면 이거는 제 예상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제 예상이 뭐 빗나가지는 않더라고요. 김연철은 YS라는 정치적 아버지의 어떤 영향으로 일단 TK 지역, PK 지역에서 먹혀요. 먹히고 YS와 DJ의 관계를 보면 호남에서도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이 내려와서 5.18을 사죄를 하고 저는 김연철은 조만간 미래통합당의 당대표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김연철이 행보가 저는 굉장히 예의주시를 했던 게 김연철이가 이번 총선에서 어디를 지원 유세를 하냐면 저기를 지원 유세를 해요. 김연철이가 권영세 그렇죠? 권영세를 지원을 합니다. 김연철이가 권영세를 지원을 하는데 거기가 딴 데도 아니에요. TK 지역도 아니고 서울 지역이에요. 서울 용산 지역에서 김연철이가 현재 동국대 석좌 교수로 있는 김연철이가 권영세를 지원 유세를 해갖고 권영세가 이기더라고요. 그건 무슨 말이냐? 이제는 미래통합당 여러분들 알다시피 권영세나 이런 애들은 사실상 중도 소장파라고 옛날부터 불렸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권영세 당선에 김연철이가 지원을 하면서 용산에서 이기면서 809표 참가로 이깁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딴 지역은 다 우클릭이라면서 TK 지역이나 그런 데서 표를 몰아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내세웠지만 우클릭을 멈추고 중도 확장을 해야 되는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어떤 과거에 어떤 세월호 막말했던 차명진이나 김진태나 이종명이나 김순애나 이런 사람과는 전혀 다르게 김연철 지원 유세를 받으면서 지금 중도층에게 어필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면 김연철이가 5.18의 상처도 안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다음에 왜 그러면 김연철이가 딱 나오는 순간 우리 민주 진영에서는 화력을 집중해서 공격을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김영삼 대통령은 과거 이승만 정권부터 전두환 정권까지 TK, PK 지역에서는 사실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김연철이가 앞으로 많이 보일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통합당이 하지도 않았던 막 진중권 데려다 놓고 막 토론회 하고 막 일부러 욕먹는 척하고 저는 다 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은 김연철이가 당권을 잡고 킹메이커 역할을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김연철이가 왜 그러냐면 김연철이가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를 해요. 그렇죠?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를 했고 조국 전 장관님 문제가 터졌을 때 김연철이가 조국 장관을 비판을 하면서 저쪽 진영으로 갈아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지금 현재 호남의 강력한 왜냐면 이제 TK나 PK에서 잘 보세요.
TK나 PK에서는 민주당이 지지만 표가 많이 나옵니다. 그쵸? 잘 생각해 보시면. TK나 PK에서는 민주당이 의석을 뺏기더라도 거의 막40% 근접하는 지지율을 받아요. 호남에서는 어때요? 거의 80대, 오히려 자유한국당은 거의 10% 미만의 표를 받지를 못해요. 응? 그러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보면 이런 모든 점점점 TK나 PK는 민주 진영에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쪽은 아직도 호남에서는 이 5.18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절대 미래통합당에게는 표를 주지 않습니다. 제가 보면. 그래서 얘네들이 생각하는 거는 얘네들도 이제 TK, PK에만 의존해서는 도저히 본인들이 어떤 정치적 생명력이 이어갈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호남을 본인들이 상처를 치유해 주는 것이 왜냐면 수도권에서 그 호남의 영향은 수도권까지 오거든요. 그래서 이번 총선 보면 가장 대패를 한게 수도권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총선 전에 이런 말씀을 늘 드렸잖아요. 총선 전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수도권에서 미래통합당에게 혐오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60%를 넘는다. 어떻게 다시는 절대 투표하지 않을 정당 1위가 미래통합당인데 수도권에서 걔네들이 선거를 이길 수가 있겠냐. 그렇죠? 당연히 절대 내일이 선거라면 찍지 않을 정당 1위가 미래통합당인데 어떻게 수도권에서 이기냐고요. 응? 그래서 이미 대패는 예고가 됐었지만 결국은 전체적으로 제가 보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연철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된다. 그냥 김연철이가 나오는 게 아니다. 권영세 용산구에 어떤 당선을 시키면서 중도 확장의 인물로는 저쪽에서 내세운 인물이야. 왜 그러냐면 황교안도 이제 지지율이 1%로 떨어졌잖아요. 어제까지만 해, 엊그저께까 한 1년 전만 해도 황교안 막 뭐 20몇 프로 나오면서 뭐 미래통합당의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 1위 뭐 이렇게 나오더니 이제 1%도만 1%.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점도 좀 예의 주셔야 된다. 그냥 수구 세력들이 광주를 향하는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다. 5.18이라는 상처를 그들은 치유보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저것 좀 종합해갖고 여러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들 정말 의지가 대단한 분이시죠. 집권 초기에 생각했던 것들을 잊지 않고 하나하나 어떤 차곡차곡 해나가는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집권 2년 남았죠. 2년 동안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남북 관계의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김대중 대통령의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6.15 선언, 공동선언과 노무현 대통령의 14선언,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2017년에 이제 대통령 되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김정은 위원장과 판문점 선언을 했어요. 그렇죠? 저는 21대 국회에서 판문점 선언은 반드시 가장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되고, 남북 공동선언을 완수를 반드시 해야만 결국은 저 수구소로의 세력들이 정치적인 사실 괴멸은요, 남북 관계의 회복, 그렇죠? 남북의 동질성 회복, 그리고 정치적 교류, 그다음에 민간 교류. 저는 이렇게만 하면 더 이상 반공, 반통일 이런 세력들의 프레임은 먹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난 4.27 남북 김정은 위원장과 했던 공동선언, 판문점 선언을 정말 문재인 대통령 나머지 2년은 경제 재건과 남북 관계를 아주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면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죠. 21대 국회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국회를 개혁해야 돼요. 그렇죠? 국회를 개혁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180석 가까이에 엄청난 의석을 갖고 있을 때 국회 개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기회 못 옵니다. 뭐 불체포특권이나 면책특권, 정말 이런 거 사사로운 것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검찰 언론부보다 가장 개혁하기 힘든 게 국회예요. 본인들의 특권 절대 내려놓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법을 만드니까요. 그렇죠? 그들이 법을 만드니까. 언론이나 검찰은 법적으로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회는 그 누구의 통제를 받지 않아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고 민주당이 엄청난 의석을 갖고 있을 때 국회 개혁에 앞장서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1인당 세비 포함 1년에 4억 5천만 원 가량 들어갑니다. 그 의원실에서 모든 뭐 직원들 연봉 그다음에 쓰는 돈 하면 1인당 4억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100명이면 여러분들 450억이에요. 근데 300명이 있습니다. 1350억이라는 돈, 1년의 돈이 들어가요. 근데 그 어떤 감사를 받지 않아요. 국회는 각종 기관의 감사권은 있지만 본인들을 감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감사받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국회도 빨리 이 어마어마한 돈들을 집행하고 국민의 혈세가 난 그래서 여러분들 막 국회의원 특수활동비가 문제가 되고 여야 할것 없이 그래서 반드시 국회의 개혁이 시급하다라고 말씀드리고 21대 국회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론 민주당에서 아마 특검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특검은 어때요?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가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만 하면 돼요. 응? 저는 공수처 전에 공수처에게 모든 사건을 맡기면 안 돼요. 지금은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엄청난 의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검을 잘 이용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국회가 그러니까 특검을 언제 하냐면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1호가 특검 1호가 여러분들 뭐그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이는 일단 국정조사로 조지고 국정조사로 조국 장관님이나 어떤 여태까지 채널A나 이런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돼요. 국정조사를 하면 어떤 게 나옵니까? 수사권이 없지만 여기저기서 증인들을 불러다가 얘기하면 아, 이 사건은 특검이 필요하구나라고 가는 거예요. 저는 민주당이 이번에 정말 윤석열을 잡으려고 그러면 바로 특검으로 가면 안 돼요. 바로 특검으로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특검을 뽑아야 되고 합의를 해서 거의 특검을 구성하는 데만 해도 6개월 이상 걸리잖아요. 국정조사로, 그렇죠? 국정조사로 바로 윤석열과 어떤 그의 수하들이 조국 장관의 인권 유린에 해당되는 그리고 채널A와 검언 유착의 사건에 대해서 얼마든지 검찰총장 나오세요. 그다음에 누구 검사장 나오세요. 그다음에 어저 채널A 사장 나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다한 다음에 여기서도 감출라 그러면 그때 특검으로 가야죠. 그렇죠? 아, 국정조사에 한계가 있구나라고 할 때는 이런 윤석열이가 과연 장모 사건과 와이프의 사건에 어디까지 개입됐나라고 우리가 의심을 할수 있잖아요. 국정조사라는 것은 확실한 범죄를 잡아내는 곳이 아니에요. 의혹이 정당화되고, 와, 반드시, 국정조사에서 이게 밝혀졌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여기저기서 수사의 필요성이 느껴졌을 때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특검이 먼저가 아니라 국정조사를 통해서 채널A와 검언유착을 수사를 하고 거기에 윤석열 장모와 윤석열 와이프의 사건을 국정조사로서 많은 의혹들을 찾아내면 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특검으로 이어지는 법안으로
가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여러분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열린민주당의 당대표이신 최강욱 대표님에게 전화를 했죠. 근데 제가 보면 문화일보가 이걸 우리 임병도 IM피터님이 이걸 쓰셨는데 참 나쁜 놈들이에요. 그렇죠? 참 나쁜 기사를 썼어요. 무슨 기사가 나오냐? 문재인 대통령이 축하 전화를 한 거야. 여러분들 알다시피 당 대표가 뽑히면 의례 대통령이 늘 여태까지 해왔던 거예요.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이해운 바미당 대표 됐을 때 2017년 6월에도 전화를 합니다. 정동영 대표한테도 전화를 해요. 그 다음에 황교안이가 당선된 날도 원래 대통령은요, 야당의 어떤 새로운 지도부가 나오거나 당대표가 하면요, 의례 전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쵸? 당연한 거예요. 당대표한테 축하 전화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얘네들이 일부러 기사를 꼬아갖고 대통령을 겨냥을 했더라고. 그게 뭐냐? 최강욱 축하 전화 오보라고 이게 나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최강욱에게 축하 전화를 했는데, 최강욱 대표가 먼저 요청해서 이루어졌대. 굉장히 악의적인 나쁜 기사예요. 당연히 최강욱 당선자가, 최강욱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굳이 전화 좀 해달라고 할 필요 없는 거거든요. 당연히 대통령이 전화를 하고 7분 동안 통화를 했는데, 그럼 왜 문화일보는 이런 악의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최강욱 대표의 전화 통화 내용을 최강욱 대표가 요구했다라고 했냐? 딴게 아니죠. 문화일보 사설을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깜짝 놀라요. 걔네들이 원하는 건 진짜 이거였어요. 문화일보가 노리는 사설은 정말 인간 이하의 그 글들을 쓰죠. 여러분들이 요걸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냥 이런 기사를 쓰는 게 아니죠. 요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화일보 사설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사설. 피고 최강욱 격려한 문 대통령 검찰 재판부 압박하나. 아니, 당대표이기 때문에 최강욱 대표에게 전화를 했는데, 검찰이 기소했다 그러면서 피고라고 씁니다. 피고 최강욱 격려한 문 대통령 검찰 재판부 압박하나. 결국은 그들의 타켓은 뭐죠? 문재인 대통령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통화한 게 아니라 최강욱과 통화한 이유는 검찰과 재판부를 압박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나쁜 프레임을 엮기 위한 기사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 진짜 못된 놈들이죠. 그렇죠? 저거는 당연히 야당의 대표가 새로 선출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전 황교안한테도 전화했던 건데 최강욱과 전화를 했는데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과 문재인 대통령 통화가 사실 바른 어떤 그 언론 보도의 형태여야 되는데 피고 최강욱 나쁜 놈들이죠. 이런 거 이런 것도 여러분들 왜 언론이 이렇게 얘기하나?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과 축하 전화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최강욱을 돕기 위해서 검찰 개혁을 압박한다는 모습으로 정치적인 모순이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다음 지금 여러분들 윤미향 대표, 저는 제2의 조국 장관 검찰 사태라고 봅니다. 저는 윤미향 대표를 공격하는 것들을 보면서 야, 이거는 제2의 조국 장관 사건을 만드는 거구나.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조중동의 언론 보도 형태를 보면요. 제2의 조국 사태로 만드는 게 뭐냐면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조중동이 신나서 윤미향을 이간질과 낙인찍기로 까죠. 이간질, 낙인찍기야. 뭐돈 해먹었다. 할머니와 윤미향이 싸우고 있다. 결국은
그 누구도 이용수 할머니를 치매 노인이나 가짜 피해자로 얘기한 적이 없는데 마치 정의기억 연대에서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막 이간질을 해요. 그다음에 여기저기서 그 조선일보가 거의 글을 쓰는 거 보면 인신공격에 가까울 정도로 써요. 지금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의 목적이 윤미향을 고발하는 거였어요. 우리 여러분들 잘 정신 차리고 들어보세요. 윤미향 당선자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정말 그러시면 안 돼요.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한 목적은요, 위안부 해결을 근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라도 해달라는 거죠. 그쵸? 우리가 사실관계에 빗나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한 것은 윤미향의 비리를 폭로하기 위한 기자회견이 아니에요. 민주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3년이 지났는데도 그 무엇도 일본의 사죄와 배상 보상의 문제는 아무것도 없고 그 무엇도 변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허탈함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의 목적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응? 윤미향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한 것 같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정말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에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야 할 것은 2015년에 비밀리에 박근혜 정부에서 비밀리에 추진한 한일 위안부 협정 이거를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일 위안부 협정의 진실을 왜 국민들을 속이고 10억 원에 다시는 불가역적으로 이게 가장 지금이라도 제 화두가 돼서 이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게 가장 맞는 거죠. 그렇죠? 왜 그때 돈 10억 원에 다시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항의도 못하라는 것 같이 불가역적으로 만들었던 그 외교부에 추진했던 자들과 어떤 놈들이 이 사건을 일으켰는지 그거를 얘기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진짜 여러분들 가장 나쁜 프레임이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모든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의 책임은 누구한테? 일본 놈들한테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교묘하게 바꿔치기 됐죠. 일본 전쟁에 일본 놈들이 식민지 전쟁을 통해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만들었는데 일본의 책임을 윤미향 책임으로 그대로 바꿔치기한 나쁜 프레임의 보도예요. 지금 정치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이 사건의 진실은 그 이면에는 일본의 사과와 반성하지 않는 일본의 파렴치한 일본 전쟁 범죄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는 건데, 일본이 어떻게 보면 책임이 있잖아요. 반성하지 않는 일본의 책임을 윤미향으로 조중동이, 그리고 대한민국의 매판 일본 친일 세력들이 일본의 책임을 윤미향 책임으로 바꿔내는 그런 언론의 아주 나쁜 기사죠. 이런 것들에 흔들리는 민주 진영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안타깝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낙인을 찍고 있다. 윤미향 하면 위안부 할머니들의 돈을 나쁘게 썼다. 지금 조중동이 내세우는 근거들은요, 그냥 일본에서 험한 인사들이 떠드는 일본의 극우자들이 떠드는 내용을 대한민국 조중동이라는 언론들이 지금 윤미향을 향해서 공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늘 외신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정기적인 회계감사, 결산 재무, 사용 실적 명세서, 참, 이런, 뭐, 보도로 보면 기가 막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시사타파의 심층분석을 보시면, 왜 그러면 조중동은 끊임없이 윤미향을 공격할까? 이걸 봐야죠. 제2의 조국 사태를 노리는 거예요. 제2의 조국 사태는 뭐다? 민주당의 내부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보 진영 안에서도 윤미향 사과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요. 그렇죠? 점점점 진보 진영 안에서 과거 조국 사태 때 진중권이나 마치 그 전에 진보 진영이었다라고 하는 인간들이 조국을 공격했듯이 윤미향 문제로 또다시 진보 진영을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민주당에서 현재는 윤미향 대표를 보호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진보 진영 안에서 민주당에게 쓴소리하고 그러면 민주당에서 또다시 민주당 180석 의원 중에서 윤미향 사퇴하라는 소리가 나올 경우에는 민주당 안에서 분열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쵸? 절대, 그래서, 진보 진영과 정의연 윤미향 논란으로 결국은 시작도 하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제2의 조국 사태를 만들어서 진보 진영 갈라치기와 민주당 갈라치기를 시도하는 것이다. 얘네들의 최종 목표는, 그러나 현재 민주당은 그나마 16명의 뜻있는 국회의원들과 여러 중진급 국회의원들이 친일 프레임으로 씌워버렸죠. 친일파들이 윤미향이 없으면 가장 좋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대응을 잘 하고 있는데 계속 이게 시간이 끌다 보면 여기저기서 회계는 투명하게 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쓱 한마디 던집니다. 그럼 윤미향이 마치 회계를 투명하게 하지 않은 거죠. 그 민주당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을 제2의 조국 프레임이 터졌을 때 박용진이나 금태섭이나 몇몇 의원들이 조국 장관을 비판을 했죠. 그때 우리가 서초동에서 촛불을 들었기 때문에 민주당의 반란군을 진압을 할수 있었죠. 더 이상 민주당에서 조국 장관에 대해서 성토하는 사람들이 없었죠. 이번에도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윤미향 문제로 민주당 안에서 잡음이 일어날 경우에는 그분들을 똑똑히 예의주시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하나 좀 읽어드릴게요. 이명박 정권이 검찰을 시켜서 한명숙 전 총리를 올가맨 사건이 어떻게 보면 채널A와 유시민 장관을 얼클라고 했던 사건이 단순히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어요. 이미 그들은 한명숙 사건에 대해서는 성공한 이력이 있습니다. 언론과 검찰이 짜고 한명숙 사건은 성공을 했고 유시민 장관과 채널A의 사건은 걸린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봐야 돼요. 단순히 채널A가 이번에 재수없어서 걸린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성공한 사건도 있던 거예요. 그게 바로 한명숙 장관 사건이었어요. 그 범죄가 뭐냐? 정치자금법 위반. 우리 옛날에 의자가 돈 받았다라고 우스갯소리로 했었죠. 핵심 증인 고 한만호 씨전 한신건영 사장이 옥중에서 작성한 1200쪽에 이르는 비망록을 입수를 했습니다. 이번에 뉴스타파가. 한만호 사장이 1심 2차 공판에서 1심에서 한명숙 전 총리가 무죄가 나왔었죠. 1심 2차 공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한전 총리에게 어떠한 정치 자금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비겁하고 조막한 저로 인해 누명을 쓰고 계신 것입니다. 라고 양심 고백을 한 이래 자신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의 기억을 필사적으로 되살리고 이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여러 증거나 증인들에 대한 소회와 평가 등을 소상히 기록해 놓은 게 바로 요번에 여러분들 한만호 그 씨의 어떤 비망록이에요. 이게 한만호 씨 비망록이에요. 이런 사실, 그러니까 한만호 씨가 비망록을 작성하고 있다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검찰이 그의 감방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해서 뺏어갔던 자료예요. 그래서 일부만 공개가 됐었는데 한만호가 자신의 진술 번복을 정당화하고 검찰을 공격하기 위해서 허위 사실과 모순된 논리로 작성한 것이라고 하면서 검찰이 폄하했던 문서가 한만호 비망록이에요. 1200쪽이 넘는 거죠. 당시 검찰이 숨기고 내놓지 않았던 부분들까지 이번에 모두 공개된 게 뉴스타파가 공개한 거예요. 지금 이 비망록에는 한만호 씨, 그리고 한만호 씨 감방의 어떤 동지들,
검찰이 어떤 식으로 회의를 했는지. 그래서 딴건 몰라도요, 저희 개혁국민운동본부에서는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을 동시에 할수 있는 사건은 저는 한명숙 전 총리의 진실을 밝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때도 언론이 한명숙은 돈을 받았다라고 했고, 검찰은 증인들을 회유와 협박을 통해서 가짜 증언을 얻어냈고, 여기에 플러스 정영식이라는 적폐 판사까지 동행해요. 저는 한명숙 사건은요, 언론, 검찰, 사법부 이 삼각편대가 만들어낸 노무현 죽이기의 2탄이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2009년 5월 23일 날 서거하시고, 이 한명숙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면, 노무현 정부 때 총리를 했던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12월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냥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무죄, 1심 무죄 선고가 나오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가 사법부 적폐인 정영식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한명숙 총리가 무죄가 나왔고 다시 재심으로서 명예회복을 할수 있는 그날이 와야만 우리는 언론, 검찰, 사법부 동시에 개혁을 할수 있어서 저희 개혁국민운동본부에서는 저희가 할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라도 한명숙 전 총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앞장서겠습니다. 절대 한명숙 총리는 저런 불명예를 지고 정치를 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훌륭하게 살아오신 분이고, 정말 하늘에 한점 부끄럼 없이 살아온 여성 운동가이자 정말 존경받을 만한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개혁국민운동본부뿐만 아니라 제가 할수 있는 건 모든 것을 다해서 한명숙 전 총리의 재심 플러스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가 밝혀지는 날까지 아마 공수처 1호법이 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합니다. 예, 촛불은 일단은 집에서 드시고요. 예,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이러는데 촛불 들자는 분들은 좀 생각이 없으시는 분 같고, 집에서 개개인 촛불 드시고, 온라인에서 우리가 엄청난, 온라인에서라도 여러분들 이게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희 다음 카페 개국번에 들어오셔갖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끊임없이 저희가 청원도 올리고 저희가 바로 청원 지금 올라가 있는 거 있나요? 저희가 제대로 된 청원을 만들어서 일단 청원 운동을 여러분들 하고 지금은 온라인 촛불 시대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온라인에서 으쌰으쌰갖고 한명숙 전 총리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청원뿐만 아니라 대대적으로 개혁국민운동본부가 앞장서겠다. 한명숙 전 총리의 진실은 언론과 검찰 그리고 사법부를 개혁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주요 내용들 녹화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